에코팍 연꽃축제가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개최됩니다. LA의 대표적인 아시안 축제로 올해는 한국이 호스트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축제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다채롭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매년 7월이면 에코팍은 연꽃이 만개합니다.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연꽃축제는 올해 36회째를 맞이해 한국이 호스트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This year's Lotus Festival will showcase and host the Republic of Korea with its culture and people. 연꽃 축제는 LA를 대표하는 아시안 축제로 저희 LA18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합니다. 이기철 LA 총영사와 LA시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로 주최국이 대한민국인 만큼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한국을 잘 알릴 수 있고 한국의 전통도 잘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한국의 이 문화와 그리고 한국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알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How about a big round of applause for LA 18 for helping underwrite this entire event. This Lotus Festival is to celebrate the contributions, the traditions and the awareness of our Pacific Asian American cultures to the city of Los Angeles to talk about the benefits and the blessings of multiculturalism. 한국이 호스트 컨트리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한인 커뮤니티 꼭 나와서 참석하시면서 우리 culture, 우리 heritage 다 to share with the rest of Los Angeles. 그래서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나와주셔서 참석하시고 whether it's Channel 18 or anybody else,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나올 수 있게 꼭 참석해 주세요. 에코팍 연꽃축제는 LA 한인축제재단 주도로 프로그램이 진행돼 화려한 오프닝과 60여 개의 부스가 연꽃과 함께 공원을 수놓게 됩니다. 좀 더 전통적인 것을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 축제에 음식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식이 조금 좀 다양한 음식도 이제 많이 출품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즐겼으면 좋겠고 축제에서 어울리는 가장 신명나는 그런 우리 문화를 좀 알리고 싶은 게 축제 관계자들은 에코팍 수질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늘고 있어 축제 기간 한국을 더욱 알리고 LA의 아시안 축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